요충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IA나 EETOK를 초안 또는 마무리를 해서 학교에 서밋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세컨 이어에서 이제 저희가 진행되는 거고, 보통은 1대1 수업 내지 그룹 수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IB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름 방학 때 일단 1년차 학생들 개념 정리 다 하고, 1학기 중에 여기 보면 개념 정리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커버를 해주고, 겨울 방학 때뭐 한다? 전체 개념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IBDP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된다. 12학년 2학기가 시작된다. 학기 관리하면서 문제풀이를 해 나가는 형태로 하게 되고, 저희가 그 학기 중에는 IBDP는 이번에 좀 개설을 하려고 해요. 이제 주말 반에서 학생들,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한 단원들에 대해서 문제까지 다루어 가지고 학생들 좀 이렇게 문제풀이, 그러니까 실제 기출 문제까지 좀 다루어 가지고 집회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이제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번에 추가하는 내용들 저희 이제 시간표 좀 이따가 뭐 저희가 뭐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오피스 아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SAT나 이런 과목에서는 이거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 수업 시간은 안 뺐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아 이거 학생들이 또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참 이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어떤 것을 좀 약하고 어떤 것에 도움이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좀 시간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사님들이 조금 이게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도하거나 학생들의 그 클래스에 맞는 수업을 좀더 추가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오피스 아워라는 시간을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그대로 저희가 뭐 작년과 건드리진 않았고, 오히려 수업 시간이 내용은 제가 더 늘어난 요게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학생들 보강, 학생 상담이나 점수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들 재량 시간을 제가 배정을 했고, 선생님들한테 그럼 이러면 또 어머님들 선생님들 딱 정해져 있어야지 뭐 선생님 마음대로 노는 거 아니냐?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때 저희 쪽에다 제출해야 되는 계획서와 리포트가 있습니다. 결과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님하고 학부모님하고 상담 시간을 저희가 좀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줌 미팅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내 아이가 수업을 참여하는 그 클래스의 강사님이 또내 아이를 봤을 때 어떤가 이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또 실제로 궁금한 게 맞습니다. 어머니. 너무 당연한 요구이시죠. 제가 이런 부분들 지난까지는 잘 반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프로그램 진행할 동안 10분에서 15분 정도 선생님들과 미팅이나 면담을 해서 그 교과목에 대한 부분만 가능합니다. 뭐또 여기 선생님 만나셔가지고 입시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안 되고 잘 모르시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교과목에 대해서 학생이 어떤지 어떤 걸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계획은 온라인 줌 미팅으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 그리고 이제 주 1회 진행할 건데 뭐 일단 이렇게 정해놨는데, 가끔씩 매일매일 뭐 저에게 나에게 리포트를 해주세요. 어머님들 계시거든요. 선생님이 매일매일 직접 다 해주세요. 이거는 현실 좀 어렵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중간에 제가 이제 1회 정도 진행 가능할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강사 선생님들께서 1회 시험이나 과제 점검이나 강의 상담 리포트를 작성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회 정도 가능할 것 같고, 마지막에는 리포트 작성을 해서 어머님들한테 송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뭐 수강료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저희가 이제 좀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1차적으로 정리한 거는 미들 코어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한 과목당 111만 원입니다. 정가는 3주 1차, 2차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브로셔나 제가 유인물에 다 적어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회 진행할 거고요. 월화수목금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11만 원이다. AP 같은 경우는 한 과목에 3주 진행한다. 주 5회다. 총 30시간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DP도 역시 165만 원이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SAT 개념반 같은 경우는 85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 전역반으로 또 제가 온라인반 개설을 할 거거든요. 그 반은 이제 75만 원이다. 언제? 1주 단위입니다. 1주 단위. 또뭐 3주에 85만 원 아닌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주 단위이고요. SAT 실전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종합반이죠. 이반 같은 경우는 1주에 얼마? 95만 원으로 해서 제가 진행할 예정이고, SAT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반이 있고 오프라인 반이 있는데, 이반 같은 경우는 뭐 오프라인 반에서 뭐 온라인 반 중에서 뒤에 뭐 내가 뭐 테스트 치는 거는 모의 테스트를 온라인상에 안 치겠다 하시는 경우들은 이제 단과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85만 원으로 해서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은
IB first year 기존 수강자가 있어요. 이게 second year은 이제 저희한테 문의 주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저희가 논의를 했고 끝까지 이제 제가 케어를 하는 걸로 일단 의결을 했고 단체 수업료로 제가 이제 그룹으로 개설을 할 건데 그룹 이제 의견을 받아 할 건데 그룹의 개설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단체 클래스로 개설이 안 되더라도 개인으로도 저희가 개인 및 그룹 수업료로 적용을 해서 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클래스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그 원가 그대로 해서 그냥 1대1 수업이나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건 단 누구한테만 적용이 되느냐? 폴 아카데미에서 IBDP를 1년차 과정을 들었던 수강생들에게만 진행이 됩니다. 저희 폴 아카데미의 그 카카오 채널에 문의를 하시면 제 개인 수업료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 시간당 12만 원에서부터 해서 15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선 할인이 없습니다. 누구만 제외하고 뭐 연간 컨설팅 하는 학생들도 금액이 다 다른데. 근데 1년차 이번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2년차에 대한 그분 좀 마무리 짓고 싶다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이분들에 대해서만 할 거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른 학원에서 제가 디플로마 했는데 1년차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적용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2월 할인은 제가 10% 그다음에 이제 재등록생 하신 분들은 5% 한정으로만 해서 제가 이제 진행할 예정이니까 제가 수강은 사실 내일부터 좀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접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뭐 오미크론 관련돼 가지고 뭐 사태나 이런 좀 계속 피드백이 접수가 돼 가지고 일단 그런 피드백까지 접수를 해 가지고 제가 최대한 내일까지 수정 반영을 하고 다음 주한 월요일 정도부터 정상적으로 다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카카오 채널 남겨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람찬 여름 방학 잘 마무리 등록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머님들께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또 아버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렇게 학생들 욕심을 많이 안 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과목 같은 것들 SAT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개 교과목당 2시간 수업이면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그럼 2개를 설계하면은 학생들 기본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해야 돼요. 앉아서 방학인데 8시간씩 공부하라고 하면 싫겠죠. 싫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학생들이랑 의논 잘 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SAT 뭐 4주, 그다음에 AP 3주 들으시거나 AP 3주 들으시고 SAT 4주 들으시거나 SAT 뭐 IB 3주 들으시고 SAT 3주 듣는 방식들을 좀 선택하시면 어떨까? 이런 좀 가이드까지 한번 해드려 봅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